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드림엑 달라스 2일차 테켄 8 중계 시청하고 계십니다. 머더케이와 구라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현지에서는 또 저스틴 왕이 나와줬네요. 저희는 저희가 계속되죠. 11시까지요. 네. 저희는 뭐 교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끝까지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가 좀 지났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혹시라도 주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없습니다. 당장 일어나십시오. 저희도 못 자니까요. 이제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이 일어나셔서 재밌는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선수들이 또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신인 선수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보이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굴까요? 저는 예측이 되십니까? 처음 보는 선수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요. 네. 저팀 선수라고 저는 부르고 싶긴 해요. 워낙 또 레전드 선수니까 이제 해설로 오는 거 보면서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해요. 아, 그렇죠. 사실 그리고 저스틴 왕이 뭐 인플루언서죠. 그렇죠. 유튜브 구독자도 30만 됩니다. 아, 엄청 크죠. 예. 자, e스포츠 월드컵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게임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클럽 챔피언십, 뭐 게임 챔피언십 해가지고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 퀄리파이어스에 또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e스포츠 월드컵 본선에 진출만 해도 상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진출한 선수들은 일단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더 상위 라운드 올라가면 더 엄청난 상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보 제펠에서 이제 네 명이 지금 출전해 있어요. 그렇죠. 그 치쿠린, 샤넬, 로하이 망자죠. 그렇죠. 그 네 명은 이제 확정된 상태고. 네. 이번에 여기서 또 드림에게서 8장 그리고 뱀에서도 2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뱀도 이제 그 저희가 끝나면 뱀이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기 8장, 2장 그리고 이제 드림엑 스웨덴 서머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8장 그리고 CEO에서 2장 그리고 믹스업에서 2장 ACQ에서 2장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ATL 슈퍼 토너먼트에서 2장 그렇죠. 쭉 달립니다. 네. 뜨거운 여름밤처럼 쭉 달리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경기 준비되어 있고요. 코르보 선수와 게임타임 선수고요. 드라그노프와 진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근데 드라그노프가 물론 대세 캐릭터긴 하지만 이제 코르보 선수는 어떻게 변형을 해서 왔을지 그리고 게임타임 선수는 오늘 노멀 짓는 많은 선수들이 나왔는데 공격적으로 할지 중거리에서 견제형으로 할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 패치 이후에 드라그노프 유저들이 약간의 조금 그 예전보다 덜 보이는 느낌은 좀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설트의 이득이 줄었고 드제트가 이제 막히면 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같이 맞고요. 그리고 드라그노프라는 캐릭터가 수비적으로 했을 땐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공격을 하면서 대신 시계맹 의신이 일반 캐릭터보다 월등히 좋거든요. 네. 그걸 활용해서 이겨나가는 플레이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와, 이거 마무리죠. 근데 양 선수가 두 선수가 다 히트를 안 폈습니다. 그래요. 세븐 행동! 그렇죠. 근데 웬만해서는 히트를 지더라도 키고 지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있는 게이지인데 그렇죠. 뭐 쓰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게임타임 선수가 히트를 킬 거라고 생각하고 하단을 쓴 건데 네. 그게 또 카운터가 났습니다. 샤프너 카킥을 어마어마하게 하네요. 그렇죠. 일단 시켰습니다. 주마찰 나우에서 와 콤보 일단 윤회는 쓰진 않았고요. 네. 잘 일어났고요. 저 이거 히트 스매시냐 아니면 통발 히트 되시냐. 와 다시 뭐 아하 여기라 해전각으로 마무리하면서 게임 타임 선수가 두 라운드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오네요. 저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노멀진이 히트 대시라 히트 스매시를 쓰거든요. 네. 일단 하단을 많이 씁니다. 카운터 잡기 일단 코르보. 코르보 선수 입장에서는 결국 우종. 드제트를 쓰긴 해야 돼. 막혀서 뜬다고 해서 안 쓰면 오히려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히트는 서로 발동 중. 다시 한번 스매시 쓰나요? 와 이러면 또 마무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히트 대시 안 썼고. 어머나. 하지만 예 여기서 어설트 원투 히트 대시. 오퍼 띄우고 샤프런가요? 블리자데모 꽝 마무리하면서 코르보 선수가 일단 희망을 다시 예. 싹 튀웁니다. 양 선수가 지금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나도 받아주지 않겠다. 나도 하단 쓰겠다. 네.
뭐 일반적인 히트 대신한 스매시는 안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오, 야. 저 방금 JDCR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와, 그 특유의 횡신 무빙 네. 찍고 우정까지. 어, 경기력이 코르보 선수가 살아나는데요? 아니 근데 계속 카운터가 나네요. 뭔가를 내미는 모양인데. 그렇죠. 계속 가다. 이번에 흘리네요. 벽까지 보면 히트킬 수도 있는데 일단. 네. 디토네이터 일단 히트 켜주고 있는 게임 타임입니다. 나도 킨다. 이거 토스업이나 히트 스매시가 일반적인 선택인데. 샤프로 마무리. 양손들 스매시 쓸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방금 또 스매시 쓰다가 코르보 선수한테 막혀가지고 그렇죠. 게이지가 그냥 날아가 버려서 통으로. 재밌습니다 확실히.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플레이. 결국 이기면 정답이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역으로 보내고 꽝. 여기서 히트를 켜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거든요. 네. 10단 냈어. 10단. 아니야 모르냐. 아니야 모르냐. 와 10단이야 정말 모르면 맞아야죠. 아, 저 오랜만에 10단 보거든요. 네. 저도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맞았겠네요. 꽝꽝꽝. 여기서 일반적으로 히트를 키거든요. 네. 안 됩니다 지금. 서로 지금 발동할 생각이 없어. 여기서 뒤져 들어오네요. 도스업이나 히트 스매시거든요. 네. 근데 뒤로 빠져요. 아. 어설트를 썼던 것 같거든요. 모션은. 그렇죠. 어설트 아니면 히트 스매시 둘 중에 하나. 아 히트 스매시였겠네요. 예예. 예. 이게 양 선수들이 너무 근접해서 난타전 치고 받다 보니까 히트 스매시를 양 선수가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코르보 선수를 마지막에 아 맞다 나 히트 스매시 있었지 생각하고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잡기를 당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는 게임 타임 선수가 먼저 가져갔고 코르보 선수는 사실 정말 두 선수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오늘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아, 이게 확실히 그 실력 여하를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콤보도 잘 때렸고요. 안정적으로 잘 때렸기 때문에 아직은 네. 코르보 선수의 집중력이 살아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게임 타임 선수도 지금 보시면 근접 싸움에서 하돌이나 뭐 샤프너에 비슷한 하단 유의 기술을 써주면서 본인도 카운터를 계속 써주고 있거든요. 네. 어 우종 우종. 오 마크 이제 인게이저에서 달려야죠. 잡기. 이번에도 히트 스매시 안 쓰나요? 와 마무리 안 됐고요. 살짝 네 토섭 하돌인가요? 와 이것도 대박인데요. 톡. 보통 저런 상황에서는 히트 스매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찍기를 강요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상황을 만들고 하죠. 그렇죠. 약간은 클래식한 느낌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찍고 원투. 아 흘려요. 하단 그만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어설트 내려주고. 어 지금 기어 올렸거든요 코르보 선수가. 그러니까요 마무리죠. 나도 이제 참지 않겠다. 나도 아우터반을 120km 달려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너가 브레이크 잡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달릴 거면 속도는 계속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노무진 입장에서 컵킥 한번 뜬금없이 지를 때가 있거든요. 네. 데스 스콜피오를 한번 넣어주고 여기에서 건지네요. 그렇죠. 지금 컵킥 질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코르보 선수가 또 능숙하게 또 띄우네요. 찍고 두채트. 샤프노 쓰고 싶어지거든요, 사실. 네, 투원. 오. 그러나 마무리 짓고 있는 코르보입니다. 방금 만약에 어설트하면 커킹 역심리로 맞았으면 코르보 선수 이번 세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또 뭘 누르니까, 예, 네, 무조건 일단 뜨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방금 그렇게 많이 하단이 흘려졌는데도 쓴다. 이거 뭐냐?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계속 흘릴 수 있으면 흘려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콤보는 정말 이쁘게 때리네요, 코르보 선수가. 네. 잽으로 툭. 설마 또 하단 쓸 것 같거든요, 느낌이? 원투 나우 찍고 어우 아 고보 보통 이상해서 우종이나 블리자드라면 찍어놓고서 심리를 계속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거든요. 네 히트 켜야 돼요 이거. 꽝. 와 드디어 쓰네요. 네 스매시 이외 상황이 안 나왔어요. 잡고 마무리겠는데요. 이러면 잡기를 게임 타임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코르보 선수 앉아서 띄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돌 돌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는 게임 타임이고요. 그렇죠. 잡기는 지금 근데 코르보 선수가 진짜 못 푸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역으로 강수를 들면서 앉아서 띄울 수 있거든요. 어허. 근데 그 타이밍에 게임 타임 선수가 커킹이냐 자정으로 띄울 수 있냐 이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우야 나도 잡는다 너만 잡냐 이런 느낌인데 풀어봐. 그렇죠.
이때 원래 히트를 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히트를 켜고 어, 근데 이러면 이쁘게 켰죠. 게임 타임 게이저로 너무 잘 켰죠. 아직까지는 앉을 생각이 없는데 이제 슬슬 앉아야 되거든요. 와, 이거 마무리 쳐야죠. 그렇죠. 이러면 히트 켜야죠. 히트 켜야죠. 그렇죠. 켜야죠. 여기서 꽝 마무리 시키면서 코르보 선수가 세트 하나 가져옵니다. 아, 근데 약간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원론적으로 무조건 히트를 안 키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위기를 못 넘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대를 히트 키면 턴을 내가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양 선수가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코르보와 게임 타임의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고요. 코르보의 드래곤 오프 그리고 게임 타임의 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기가 서로 지금 내주게 되면 결정적일 때는 한 번 앉게 되거든요. 사람인 이상. 네. 그 앉았을 때 중간에 히트 시킬 수 있냐 아니면 잡기를 못 푸냐 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선수의 경기를 확실히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르보 선수가 먼저 일단 웨러폰 한번 점검해줬어요. 예. 맞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게임 타임도 잡기 풀 수 있어? 그렇죠. 한번 물어본 거죠. 나도 잡기가 일반 잡기가 아니다라는 걸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우 헐. 지금 이 두 선수한테 히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기세가 중요하고 본인의 턴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렇죠. 1, 2, 3 이거 하돌도 때려주고 있고요. 네. 어설트. 와, 또 컥킥 질렀어요. 컥킥을 진짜 많이 하네요. 게임 그렇죠. 타이밍. 저게 왜냐면 어설트가 이제 플러스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 법한데 네. 그 타이밍에 또 코르보 선수가 또 유독 안전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히트 이제 켜주고 있는 게임 타임이고요. 와, 위기를 지금 잡기로 풀어나가고 있긴 합니다. 잡기 풀어 못 풀어. 스매시 마무리. 지금 한 번 다 백대시 안 깼거든요. 네. 잡기 재발해서 내가 뛰어서 게임 끝낸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슬슬 생각이 코르보 선수가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워 크래쉬 맞지는 않았고요. 잡게 하겠죠. 안 풀어, 못 풀어, 풀어 못 풀어. 그렇죠. 근데 이러면 코르보 선수도 삼색 잡기 있거든요.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 또 잡나요? 풀어 못 풀어. 그렇죠. 이러면 이제 히트 스매시 중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도 잡는다. 꽝꽝꽝. 여기서 히트를 켜주고 선택이 중요하긴 한데 네. 어설트. 어설트 두 번 나도 풀어, 잡는다 풀어 못 풀어 그렇죠 양쪽에 같이 하고 있어요 너도 풀어 못 풀어 오. 와 스매시였군요 그렇죠 아,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마냥 앉을 수도 없거든요 아 내가 스매시가 있었구나 이제서야 생각이 난 건가요? 양 선수들이 이제 양자 패야 돼요 네. 기믹 이용해서 게임 터트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갑자기 양자 아 이거 못 풀었어요 데미지 엄청납니다 이제 풀어 못 풀어 아, 이 기믹을 이용하는 쪽은 게임 타임 선수고요. 주마찰로 들어올렸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번에 또 잡나요, 설마? 커킥 깠거든요? 인게이저. 와, 하단 썼어요? 두 번? 또 잡나요? 설마. 설마? 잡아요. 나는 푼다, 나는 푼다. 그렇죠. 이게 야구르긴 하거든요? 네. 나만 잡을 거야. 오? 오포? 아, 오포 맞질 않았고 풀어버렸고요. 풀었어! 마지막 집중력 대단합니다. 풀어, 못 풀어! 나도 풀었다! 이러면 끝났죠. 오, 잠깐만. 그래도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레이저 아츠를 넣기 때문에 데미지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양 선수들 마지막 집중력이 사렴을 다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요. 앉을 법도 했는데 양 선수가 어떻게 보면 나는 끝까지 앉지 않을 거다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잡기 싸움이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게임 타임 선수가 의심했어요. 와, 흘렸고요. 분위기는 코르보 선수가 좋아졌거든요. 코르보는 그 하단 가드를 앞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게 흘리기 때문에 계속 해주고 있는데 예. 이제 잡기를 슬슬 할 때가 됐거든요. 와! 뛰었어요. 콤보 어려워요. 콤보 어려워요. 아 이거 제대로 못 때렸고. 그렇죠. 저기 웨너퍼로 고정을 시켜놓고 때려야 되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원. 와! 카운터 잡기였죠? 가장 승리의 열쇠는 잡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잡나요? 하돌인가요? 와! 승리는 게임 타임입니다. 양 선수가 어떤 선수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풀어 못 풀어! 그렇죠. 결론은 그거긴 했어요. 아 근데 마지막에 코르보 선수 잡기 할 수 있었는데 잡기를 안 해줬네요 오히려. 저도 철권을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잡기를 보고 풀라는데 그렇죠. 안 보이는데 당연히 안 풀리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이 저한테 얘기를 어떻게 해줬냐면 하다 보면 잡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CBM 선수나 뭐 전팅 선수 마찬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다 보니까 보이긴 해요. 대신 지금은 잡기라는 거 보입니다. 네. 이게 왼잡인지 오른잡인지 양잡인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프랙티스에서 연습하면 네. 되긴 해요. 그러니까 게임보다는 그 프랙티스에서 가서 이거 누르고 왼손 오른손 양손 누르는 거 하루에 한 2시간씩 연습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슬슬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건 지금 왼잡 오른잡은 사실은 상관없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잡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구분은 안 되는데 그래도 왼잡 오른잡은 어찌됐건 간에 구분 없이 풀려서 다행이다. 그렇죠. 실제로 잡기 푸는 부분에서 세븐부터 많이 좀 쉬워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장은 횡신까지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스페셜하게 풀어야 돼요. 딱딱딱 눌러주면서. 그리고 카운터 잡기 들어가서 그렇죠. 사실은 잡기가 굉장히 좀 강력한 수단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처음에 철권 시작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네. 오랜만에 또 유유 아닌가요? 맞습니다. 유유 선수고요. 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제가 좀 애매한 선수 아, 그렇네요. 맞네요. 제가 TY 선수랑 약간 헷갈렸는데 아니네요. 유 선수는 뉴 바이펀구스 선수인가요? 그렇죠. 네. 유 선수는 최근에 샤오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는 건 잡히나도 살짝 연습하는 걸 봤거든요. 드디어 샤오유 나오겠네요. 그렇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샤오긴 합니다. 예. 유 선수도 활동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실제로 예전에 철권 세븐에서도 타 메이 근처까지 가면서 되게 아쉽게 진 적도 많았어요. 잘해요. 네, 많이 잘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샤오가 나온다면 그 샤오 특유의 봉양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하거든요. 아하. 오늘 드림맥 달라스에서 첫 번째 샤오유입니다. 갑자기 외과 선수의 채팅이 많아졌습니다. 아, 이게 달라스 갔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채팅할 때가 아니에요. 이 샤오의 공석을 어떻게든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재발이 나오고 있고. 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전에 또 실제로 미국 대회 가서 3등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잘했습니다. 네. 유유 선수도 기대를 해보고요. 상대하는 뉴 바이 펀구스 선수는 저희가 어떤 레이나 골랐네요. 그렇죠. 샤오 대 레이나 같습니다. 뉴 바이 펀구스 선수. 근데 오늘은 아이디가 좀 어려운 선수들이 많은데요?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계가 쉽지 않아요. 네. 아, 근데 샤오가 항상 게임할 때는 문제는 상대 선수가 샤오를 얼마큼 아냐가 중요해요. 네. 근접 싸움에서 봉황을 인정을 안 하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매치는 센타이나 해본 자세를 샤오 샤오는 특이하게 봉황돼서 피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런 부분도 아마 유유 선수가 알 거라고 봅니다. 아, 처음부터 콤보 흘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딱 느낌이 오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아, 얘 약간 긴장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와, 그래도 짬발 맞고 안자봉을 어포로 튀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도 콤보 흘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번 라운드 이겼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유유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다행이긴 합니다. 호재죠? 그렇죠. 이러면 히트 키고 아, 일단 안 켰어요. 와. 다시 한번 도타까지 들어가고요. 이러면 히트 대시 이용하나요? 네. 히트 대시 강제 있어 50대 50. 와! 이번엔 넣어야 돼요. 이번엔 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까지 흘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 번의 기회가 왔는데 말이 안 되죠. 이성공이가 마무리. 약간 처음에는 당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오히려 이렇게 콤보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서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 기세가 좋아집니다. 오, 근데 지금 뉴바이 펑구 선수가 무빙이 좋은데요? 그렇죠. 그 발마신도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거리에서 통과 와 근데 이걸 또 소태로 때리네요. 네. 근데 유바이오 펑커스 선수 입장에서는 결국 통과를 좀 쓰기는 해야 되거든요. 네. 1타 2타까지 돌려주고 와 근데 어려운 콤보거든요? 와, 다시 때리고 와 콤보 잘 때리네요. 차하 1라운드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나락나락? 나락쓸기 이게 나락꽝을 안 쓴 이유가 네. 해본 자세에서 통반을 만약에 해본 자세에서 중단 쓰면 공항으로 피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와, 야 이거 디테일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아니 또 올려요. 이거 이겼어야 되는 라운드였거든요. 방금 마무리 각이잖아요. 히트도 네. 있었고. 100% 마무리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조금씩 흔들리. 와, 또 이거 매 라운드마다 마치거든요. 이쯤 되면 유효 선수 이제 발마시는 의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마치면 에너지 거의 한 80 달아요. 네. 설마 또 한 번 맞히나요? 풍신 또 했어요. 또 했어요. 또 했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고 14딜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레퍼 투. 오. 와, 이러면서 봉황을 한 번 정도 잡으려고 하는데 봉황 잡다가 맞는 것도 있거든요. 나락 나락. 오, 콤보 들어가자. 아, 살짝 서로 히트는 안 켰습니다. 이제 켜야 되거든요. 이쪽도 키겠죠 이러면. 네. 일단 아껴. 아, 안 잡았어요. 마무리. 이게 기회가 많거든요. 네. 근데 대회 토너먼트에서 기회가 많은데 놓치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갑자기 안 좋아지죠. 우든 상황. 그렇죠. 아, 머릿속으로 아, 아까 그거 넣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면 둔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도 막혀가지고 좀 세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빗살까지.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기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 안 잤어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쓰긴 하네요. 그렇죠. 이러면서 일단 히트 키고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쾅. 이거는 오늘 일단은 유우 선수를 대는 날이에요. 네. 왜냐면 알 거예요 본인도. 발마신을 라운드마다 맞았는데도 이겼다? 오늘 대는 날인데 유바이 펑고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콤보를 좀 쉬운 거로 출발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흘리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발마신 이렇게 100%로 맞히는 선수도 오랜만에 보거든요. 약간 타이밍으로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 이게 메타긴 해요. 그러니까 저 발마신이 막히고 카즈랑 다른 게 네. 안 뜨거든요 얘는. 네네네. 그래서 중거리에서 견제로 잘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14로 띄우지 못하면 내가 세 번 딜캐 당해도 내가 이득이란 얘기거든요. 어허. 원투. 와, 콤보 잘 때렸고요. 예전이었으면 저기서 히트 키고 콤보를 썼을 텐데. 와, 오, 야, 세 번 내면. 야, 안 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무조건 안는다. 마무리죠. 그렇죠. 어. 마지막에 살짝 흘렸는데 뭐 대세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히트를 켜서 만약에 중하단 2선다 마치고 나랑 마치고 이렇게 길이 되게 크게 길을 봐야 되거든요. 네. VMR 통해서 말로 없는 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뉴바이 펑커스 선수가 초풍을 못 씁니다. 그러면 그걸 네. 어퍼로 뛰어야 되는데 사실 어퍼로 뛰었을 때 콤보가 많이 놓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콤보를 가장 쉬운 콤보 위주로 9콤 위주로 때려야 된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약간 고민이 시작됐어요. 네. 이게 통발을 쓰고 싶은데 통발 다음에 센타이 자세를 봉황으로 피해질까봐 못 쓰는 거거든요. 와, 걷어 올렸어요. 갈면으로 때리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제 헛치면 갈면 준비돼 있다 이거거든요. 꽝 때리고 다시 한번. 어, 예. 원투? 네, 축이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쯤 되면 자석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뭐 거의 뭐 100% 적중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유 선수가 저 히트가 소비가 되고 유바이 펑커스 선수가 히트를 소비해서 만약에 한방 콤보 성공하면 이길 수 있는데 예.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 나락을 쓰고 있었네요. 그렇죠. 아, 저게 만약에 횡수를 피해줬으면 얘기는 달랐지만 그게 되게 어려운 플레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발마신 맞추는 거나 공격성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큰 기술을 맞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이, 탑출 유리를 두 번을 썼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오, 허리 뭔가 축이 틀어진 것 같았는데 스치긴 했습니다. 아, 이러면 히트 켜주는 게 좋거든요. 키고. 와. 다시 한번 히트 대시. 한 번 더. 살짝 짬발인가요? 와. 마무리. 유유의 승리입니다. 유유. 샤오 첫 경기를 봤네요. 그러게요. 유유 선수가 샤오유를 택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유유. 근데 이번 시즌에 어쨌든 샤오가 히트 관련된 기술이랑 콤보들이 많이 너프가 됐는데 네. 그 부분들을 약간 다르게 변형해서 가져온 느낌이 들고요. 유유 선수가 어쨌든 앉았다 일어나서 커킹이라든가 레이나의 장점인 기술들을 피해지는 걸 봐서는 레이나의 약간 복귀를 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유 선수가 예전에는 이제 UIU였어요. 그래서 아, 그렇죠. UIU 유유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C9인데. 네. 아, 그만큼 또 워낙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 네. 또 대회에서도 상위 라운드에 또 진출한 모습도 보고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유 선수의 경기였고요. 다음 선수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왠지 실루엣이 상대가 아, 저기 물골드 같은 실루엣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물골드 선수 맞아요. 물골드 맞죠? 네, 맞습니다. 또 제가 맞춰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물골드 선수가 어쨌든 콤보 브레이커도 대회 나왔었고 이번에도 예. 대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해외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컨디션 조절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컨텐츠 조절이 결국 이번 드림에게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긴 해요. 확실히 해외 대회 가면 특히 시차가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는 네. 해외 대회는 정말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많이 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렇게 중계하면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지죠. 선수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해외 대회를 철권 쪽에서도 뭐 킹오파 쪽에서 많이 나가봤지만 예. 현지에서 정말 일방적인 걸 상대가 해주거든요. 상대한테 그 아, 응원이요. 미국 선수한테도 해주는데 그거에 주눅 들면 안 돼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토너먼트를 많이 나가면서 경험을 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괜찮아지는 훈련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되고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져야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한국 선수들이 또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상대 선수들이 또 강수 플레이를 많이 막 하거든요. 그걸로 만약에 한 세트 지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렇습니다. 철권 수라이나라 한국 네. 마침 뭐 스트리트파이터에서 구성해서 연자방 8번 하면 그쵸. 상대 머리 하얘지잖아요. 그럼 뭐 난리 나죠. 그렇죠. 예. 상대는 라임입니다. 라임. 라임과 물골드. 그렇죠. 예. 물골드 선수가 저는 클라우디오에서 공격적으로 했을 때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벽에 몰아놓고 디스펠 매직, 스톤 베니시, 룩세메어의 이 3종 세트가 결국 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캐릭터 하네요. 행가네요. 네. 최근에는 팽이랑 클라우디오인데 공격적인 캐릭터는 클라우디오. 약간 안정적으로 이기기 쉽다는 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한번 만나볼까요? 라임의 잭이고요. 그리고 물골드의 팽이 맞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팽이 고평가받는 캐릭터란 얘기예요. 그렇죠. 팽 좋고 그리고 물골드 선수와의 성향하고도 뭐 크게 예, 동떨어지지 않는 캐릭터 같아요. 근데 물골드 선수는 허브를 적극적으로 쓰는 선수예요. 저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히트 낙셨을 때 허브 오른손 히트 대신 오는 거를 우각으로 잘 때려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사 낙습이라든가 무릎 악존파를 잘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간은 흔들렸지만 그래도 대세는 그렇게 영향이 있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퍼펙트 KO 만들고 있는 물골드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물골드가 굉장히 빠르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허브를 이용해서 네. 더 대시하게 만들고 오는 거를 허브에서 나랑 유나 질체로 때리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계로 피해주고 와. 야, 기가 막혔죠? 이게 라임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이게 사실 세븐에서도 이 매치업은 팽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허브를 잡으려 그러면 잭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커킹이나 우각이 노출이 됩니다. 어허.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물골드 선수가 아주 수월하게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라임 선수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물골드 선수 허브에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 거리에 약간 문제가 생겨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본인 했던 게임을 못하게 되거든요. 허브가 이렇게 뒤로 쫙 그 몸을 늘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뒤로 빠져서 판정을 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거리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골 선수의 팽은 좀 공격적인 선수여서 기존에 저희가 팽을 봤던 선수는 안정적으로 게임하고 시간을 충분히 써주면서 갉아먹는 느낌이라면 네. 좀 강해 플레이를 많이 해줘요, 물골 선수. 와, 야 모르겠다. 내가 클라우디오다 이제. 근데 이거 생각보다 클라우디오가 할 만한 매치업이긴 해요. 아하. 왜냐면 커킥이나 스톤 베니시나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예. 근데 이거를 반대로 그동안 세븐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의 시그니처 캐릭터고 너무 잘하는 선수니까 알 거라고 보긴 합니다. 사실 라임 선수가 물골드 선수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그의 캐릭터를 들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거 이기고 클클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일단 한번 돌리고 후빙기 돌렸습니다. 띄우고 축폭대로 띄운 다음에 악천고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또 물골드 선수가 클라우디오를 정말 잘 알지 않겠어요. 방금은 DK도 아쉽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골드 선수랑 할 때 이게 많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게임이 너무 스피드하면 본인이 막 너무 순간적으로 막을 때 딜킹하기가 어려워져요. 맞습니다. 물골드 선수가 그만큼 또 반응도 빠른 선수고요. 그렇죠. 와 질렀어요. 상대 라임 선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냥 순간적으로 게임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지금 방송 오신 분들 클라우디오가 물골드 아닙니다. 그렇죠. 팽이 물골드입니다. 이름 바뀐 거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클클전 가지 않겠다 이러면 스톤 베니시 와장창이네요. 그냥 이가 클라우디오가 횡신 돌면 네. 결국 스톤 베니시 디스펠 매지 룩세메어밖에 없다.
그럼 내가 횡시 도는 거 보자마자 지르면 된다 이건데 와 캐릭터 맹점을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많이 사용하던 캐릭터니까 그만큼 공략 포인트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상대 입장에서 라임 선수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상대가 안 앉는 상대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물고기에서 거의 안 앉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 오 와. 그래도 크로스 게이브 이걸 타이밍 싸움으로 결국 이겨야 되거든요. 네. 벽까지 가고 와 이번에 1화까지 그렇죠. 이거 히트 스매시 아니고 근데 아직 몰라요 이거 원? 이거 히트 남아 있거든요. 오야 히트 키고 청구 히트 되신가요? 네. 와 오히려 다시 한번 오 벽 압박 위험해요. 있고요 한번 점검했거든요. 레이저 치 쓰는지 네 돌려주면 닿지 않았고 가장 안전한 거는 제기긴 합니다. 와 1라 마무리. 와 근데 이 일라는 물골드 선수의 일라 같았거든요. 네 방금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보통은 저기서 스톤 베지 쓴 거를 허브로 피해서 띄우려고 이겼던 것 같은데 네. 어, 일라가 순식간에 또 나옵니다. 와, 와 이게 무슨 반응인가요? 그렇죠. 앉을 것 같으면 인비디어 써야 되긴 하거든요. 네 원투투 다시 한번 우각 이제 허버 쓰면서 오는 거 카운터 치겠다 했는데 한번 앉는 것도 좋아 보이고 아 살짝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와 먼저 띄우는 라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공격을 해야 된다. 맞는 선택이에요 클라우디오 입장에서. 와장창 강제이지 제기 스톤맨 씨 그리고 크로스 그레이브 조심해야 돼요. 네 콤보 봐야 돼. 콤보 어려운 각도예요. 어려운 각도. 이거 레이저 치 쓰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풀 남아 있어요. 와 마무리 시키고 있는 라임입니다. 일라를 백대시 안기로 한번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인비디어는 한 번도 안 쓰거든요. 한번 앉아야 되긴 합니다. 허버하다 맞을 수 있어. 오오 방금은 뜰 뻔했죠. 그렇죠. 왼발 왼발 오 커킥 그렇죠. 콤보 아직은 괜찮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라나 룩세메어 스톤베이시 맞으면 위험합니다. 벽에서 네 지금 스타버스 있기 때문에 분파 꽝 히트 이쪽도 켜야 되거든요. 나도 킨다 꽝 가장 청구 히트대시가 안전한 플레이이긴 합니다. 아이 마무리 아 네 물고기 선수가 살짝은 당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 생각보다 클라우디오 잘하는데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표정이 물골드 선수의 클라우디오라 해보고 싶었다 이런 표정이었긴 해요. 아 그렇죠. 또 생각보다 이 클라우디오를 다루는 프로들이 또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간 맞죠? 예, 그중에 이제 그 물골드 선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물골드 선수는 너무 유명한 선수로 플레이를 다하는데 라임 선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공포감이 있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선수를 상대할 때가 오히려 공포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유명한 친구면 이미 그 친구 플레이를 많이 봤었을 거기 때문에 맞죠. 정보가 있는데 처음 보는 선수인데 좀 쳐요.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한 첫 번째 스틸 친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혼자 함정에 빠지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와,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 경기가 그만큼 좀 어려운데요. 물골드 선수가 일단 뭐 스무스하게 승리 가져오면서 다음 라운드 갔고 앉아있는 선수 노비인가요? 네 노비 선수 맞습니다. 이번에 콤보 브레이커에서도 성적이 좋았고 드라곤 오프라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 선수는. 네. 이 선수도 아나키 선수랑 약간 비슷해요. 본인이 수비적으로 할 때 좀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상태를 만들 수 있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상승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노비 선수도 이제 레전드예요. 저는 이제 그 노비 선수를 레전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당연히 뭐 대회도 그렇지만 본인 이름의 레버가 존재합니다. 아 그렇죠. 노비 레버. 실제로 한국 선수들 뭐 프로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철권 유저들도 노비 레버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비 상대는 누굴까요? 아, 일단은 무조건 클라우디오 텐데 유주룩 선수네요. 유주룩 선수. 아 근데 이거 노비 선수가 찍어 누르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찍어 누르려고 할 때 공세를 파크로 받아낼지 아니면 한번 질러서 빠져나올지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로우인가요? 예, 네, 로우 맞습니다. 로우네요. 노비와 유주룩 선수고요. 드라곤 오프와 로우입니다. 로우도 근접 싸움에서 최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뭐 지륵탕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온 캐릭터 아닌가요? 그렇죠. 원투 파크 썸머 뭐 어퍼 있는데 과연 어떤 선수의 지륵탕 싸움이 더 강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련하네요. 만나보죠.
와 샤프로 시작됐어요. 일단 잡기로 먼저 잘 푸는지 못 푸는지부터 일단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원 블리자드 에버 포스업. 와 슬라 타임 너무 빠른데요? 쾅 초슬라 느낌이긴 했습니다. 네. 와 이거 일단 벌써부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양 선수는 유즈룩 선수 지금 뭔가 만만치 않은 선수 같아요. 그렇죠. 벽으로 보내고 히트 키겠죠. 이 다음에 히트 대시냐 스매시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아, 스매시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턴 잡으면 끝내는 선수가 노비인데 노비 네. 선수인데 이걸 네. 파크로 받아치는 선택도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고려해 볼 만하겠죠. 그렇죠. 결국 다 받아주면 노비 선수의 공격을 못 버티는 선수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애드립으로 잘 건져냈고요. 그렇죠. 벽광 꽝꽝. 아, 이런 벽광까지 들어가고 아마 히트 키고 네. 또 한 번 심리 걸 거예요. 앞고 상황도 데스 스콜피온 스룸 스매시 마무리 퍼펙트 KO. 그리고 데스 스콜피온 다음에도 우선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공격을 퍼부는데 이게 노비 선수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어퍼나 벽에 가면 노비 선수의 공격을 다 막은 거는 사실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잽이나 지금 선택처럼 파크를 질러주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지르긴 해야 돼요. 오호. 어쨌 아니면 잡기도 좋아 보이고요. 와 지금도 또 뭔가 굉장히 날래네요 노비 선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비 선수가 뭐 개인적으로 뭐 대회를 나오거나 프리 게임을 할 때 보면 무빙에서 확신이 있는 무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뭔가 굉장히 날쌘 돌이에요. 그렇죠. 방금도 차지에서 결국 때리는 기술로 반시계로 정확하게 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신에 찬 무빙이었어요. 노비. 네. 그리고 지금 유즈룩 선수는 친구가 와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구라에서린 무슨 얘기 해주겠어요? 물러서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라운드는 사실 유즈룩 선수가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맞서 싸워! 네, 맞서 싸워야 되는데 노비 선수가 일방적으로 공격하잖아요. 대부분 선수들이 진짜 버티다가 막다가 가드 올리다가 끝나거든요. 물러서지 마. 차라리 진흙탕 싸움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노비 선수가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노비 선수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로우는 같이 진흙탕 싸움을 피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아, 로우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워낙 변수의 플레이가 많거든요, 로우는요. 그렇군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전략으로 갈 수 있을지 유주로. 근데 그것은 역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용기 있는 지르기가 필요해요. 예. 거기 스피니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맵은 가장 평범한 맵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이에요. 그렇죠. 어반스케어. 지금 물러서 생각이 없어요. 오르네, 어, 예. 왜냐면 결국 뒤로 빠지면 진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거 밖에 안 들어갔는데 예, 결심했습니다. 나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가자. 이거거든요. 가자! 네, 모르겠다! 진흙탕 싸움 하자 이거예요. 네. 이거 파크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러네요. 기가 막혔네요. 거의 예언급이었네요. 왜냐면 노비 선수 입장에서 이제 슬슬 고민이 될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무빙으로 바꿨습니다. 네. 반시계를 시작하고 있는 노비. 그렇죠. 근데 이러면 유즈루크 선수가 중간에 어퍼를 질렀고 예. 뭔가 지른다는 거는 대시하면서 막아야 되는 선택지가 생긴 거거든요. 노비 선수 입장에서. 아하. 지금 그래서 무빙을 딱딱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기는 기술 위주로. 예. 다시 한번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못 풀었어요. 스매시 쓰나요? 아! 아 옆으로 구를 줄 알았나 보네요. 노비 선수 좀 기다렸네요. 그렇죠. 너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겠다. 아까랑 다르게 투원이나 원투원 짠손을 쓰기 시작한 거는 나도 프레임 빠른 거로 끊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더 어지럽혀야 돼요. 유즈룩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파크 네. 질러주고 슬라 써주고 막혀도 써야 돼요. 그리고 저기서 드래곤 오프나 플래싱 노클로 더 어지럽혀줘야 됩니다. 아 근데 선생님 이거 슬라이딩 막혔는데 너무 아픈데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아 히트 키고 싶은데 못 키게 합니다. 지금 흰 체력 보세요. 네. 아 레이자측 이게 답답해서 쓴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게 용기 있는 지르기 나쁘지 않았지만 저 히트를 어떻게든 켰어야 되거든요. 네. 히트 키면 저 체력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아하. 어? 근데 어느 정도 노비 선수가 아 이거 근접 싸움을 해보자는 건데 내가 어차피 막은 다음에 딜캐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변화했습니다. 아 근데 양잡이 아픈 편이라서 못 풀면은 진짜 데미지가 와 근데 타이밍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블리자드 해머 끊었습니다. 어 그리고 왕작
근데 공격에 타이밍이 점점 좋아집니다. 어? 지루탱 싸움 가요. 그렇죠. 아, 카운터 잡기. 알았네요. 이거 히트 키겠죠, 이러면. 네, 디토네이터 키고 키고. 투스업 히트 대시 아니면 스매시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상수 플레이거든요. 꽝. 와. 그러나 달려오는 상대를 향해서 이미 반응을 하고 있었던 노비였습니다. 노비의 승리. 저 다음에도 히트 대시까지 아마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노비 선수가 당황할 법도 했지만 이 선수가 사실 너무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딱 끊어주면서 지르는 거 안 맞고 근접 싸움에서 뒤로 빠지면서 허치게 만들면서 딜케이즈로 게임하니까 또 말렸네요. 백전 노장 노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파크를 질렀을 때 잡기가 묘수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잡기를 계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줬고 인식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성공을 시키면서 데미지를 많이 누적을 시켜줬기 때문에 노비 선수가 비교적 수월하게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대회에서는 확실히 올해 대회를 나와본 선수들이 뭔가 상대 선수가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는 능력들이 되게 좋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노비 선수도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 가는 방송 경기를 해냈고요. 다음 경기 이전에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쉬었다 올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드림엑 달라스 2일차 시청하고 계십니다. 테켄 8 보내드리고 있고요. 머더케이와 구라 해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준비되고 있고요. 제가 오른쪽에 있는 선수를 아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아이디를 좀 까먹었습니다. 플링 선수와 피딕 선수네요. 두 선수가 또 유명하죠. 원래 피딩 선수가 샤워했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샤워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와요. 네, 피딕 선수는 리리아입니다. 원래는 녹티스로 되게 유명했던 선수예요. 녹티스. 녹티스로 또 유명했던 선수. CBM. 아, 샤워 맞네요. 피딩 선수 와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샤워를 하네요. 그래도 플링의 샤워 6. 그리고 그 리리가 나왔네요. 피딕스의 리리. 그렇죠. 피딕 선수가 되게 끈끈한 게임을 하는데 지금의 리리는 좀 약간 히트를 이용해서 레비데오로 이지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리리는 또 횡각이 상당히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도 역캐 중에 가장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캐릭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어우. 그래서 네. 와락 때려주고 와락. 그래서 히트 키죠. 이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제 레비데오에서 이지 걸거든요. 일단 못 막았어요. 다시 한번 이지예요. 와락. 일단 안 나왔고요. 저 상황이 50대 50 찍기의 영역이거든요. 네. 이거 13딜캔데 와 정확하겠어요. 지금 체력을 좀 채우고 싶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피딕스의 첫 번째 라운드 승리. 저 부분들이 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네. 와 서로 횡각 보세요. 빠지고 확확 돌아갑니다. 카메라가 이 매치는 서로 시계행신을 많이 도는 매치거든요. 네. 그래서 시계행신을 통제를 얼마큼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런 와락 들어가고 와락 다시 한번 레비데오가 이제 전 세계 공통으로 이지를 거는 타이밍들은 다 비슷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프리킥 오우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잡히고요. 네. 이러면 히트까지 이용해 줘야 되거든요. 구석으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죠. 먼저 키는 게 유리합니다. 꽝 켜주고 그렇죠. 플링 어떻게 안 했습니다. 방제 이제 네. 아오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히트 만약에 키면 피코 왈츠로 이지 던자 걸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다음 상황 와 역시 리리하면 안자봉황입니다. 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외과 해설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좋다. 네. 네. 샤오유 요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결국에 마지막에는 안자봉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서로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샤오유 화면은 봉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황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되지만 너무 의식을 안 해도 안 됩니다. 네.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너무 의식해도 안 되고 그렇죠. 의식을 안 해도 안 되고 이거 그 다음에 또 이지 걸죠. 콤보 때리고 돌고 패턴 이거 큰일 났어요. 약 캐릭터가 비슷한 게 히트 켜지면 되게 강하거든요. 네. 땅땅땅 막타 또 들어갑니다. 마무리 시키 키면서 플링 선수가 두 개의 라운드를 빠르게 가져옵니다. 지금 보시는 공격 방식이 샤오르, 그러니까 철권파의 샤오의 대표적인 공격 방식이에요. 네. 저것도 찍기의 영역이거든요. 어허. 양 캐릭터가 약간은 비슷해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시킬 수 있다면 그렇죠. 파보의 이지가 워낙 강력하거든요. 찍고
히트 먼저 키는 쪽이 더 유리해지거든요 이제 슬슬. 맞습니다. 와 우선수 간단히 긁어주고요. 이거 봉황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외러퍼 원투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봉황. 아 자 지금 뭔가 먼저 들어가기 상대방 불편한 상황인데 저는 자경표까지 나오고요. 히트 히트 대시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나도 아 이거는 거리를 좀 잘못 봤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어요. 양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시계가 좋은데 리리는 특권이 있어요. 샤오랑 싸울 때 네. 반시계를 놓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유일하게. 예. 왜냐면 상보를 유일하게 반시계로 피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어허. 그래서 반시계로 상보를 피해주면 예. 샤오 유저들이 멘탈이 터집니다. 아하. 이게 전통적으로 있는 부분들인데 야 이거 피해지나? 예, 이게 왜 피해져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해요. 그래서 반시계로 상보를 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피덱스 선수가 알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쿨링 선수의 샤오유가 먼저 가져갔고요. 근데 원래는 시계로 피하면서 싸우는 게 맞는 선택은 맞거든요. 네. 근데 리리바 할 수 있는 특권을 아냐가 중요해요. 현재까지는 그런 장면은 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피닉 선수가 어쨌든 최근에는 리리를 굉장히 연습해서 많이 깎아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와. 근데 근접 싸움을 하잖아요. 네. 리리가 횡심 말고 공대공으로 싸우면 샤오가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어허. 와 콤보 보세요. 나. 잘 때리네요. 마무리. 저 부분을 횡심이나 아니면 파크나 원어원이나 봉황을 억제주면서 때려야 되거든요. 아 이거 신났어요. 시작부터 세게 걸었는데 또 통하고요. 이러면 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도타는 뭐냐? 내가 지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통해도 그만이다. 그리고 파보 잡겠죠. 이거 한 방에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우선수. 그다음에 강제이지 선다. 오, 흰 체력 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히트로 키워야 되는 인게이저로 킬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너무 인게이저를 하면 오히려 못 킬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죠. 안 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인게이저를 키고 싶은데 피코 관절을 하고 싶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버스트. 내비데어 이제 갈 수 있네. 와. 마무리 안 됐고. 도전. 마무리 풀링 매치 포인트. 예. 저게 결국 양발이나 피코 갈치가 너무 유명한 패턴이 됐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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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네. 와라. 다시 한번 벽 가고 히트 키고. 맞지 않았는데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뭔가 약간 피덱스 선수가 무너지는 느낌이. 지금 오늘 컨실 안 좋아 보이는데 피덱스 선수가 원래는 이런 잡기 다 푸는 선수거든요. 네. 잡을 풀었고요. 히트 켜야죠. 다시 한번. 셋업. 다시 한번 히트 이제 피닝 선수가 키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네. 토테 그리고 자견포 컥킥. 와 이러면 많이 쉽지 않은데 이러면 풀링 선수가 너무 유리하지 않나요 지금? 피닉 선수가 만약에 매직 컥킥이나 한번 피하고 때리면 이길 네. 수 있긴 한데 그 매직이 나올까요? 와 레이지 아츠 잡기가 걸렸습니다. 이거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뻥간이나 컥킥 맞춰서 이긴다? 야, 이거 한번 이긴 거지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 막았고 딜캐 자견포 네 찍고 다시 한 번 잡기 풀었고 이거 마지막 공항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와! 마무리 안 됐고요. 투어 짠발인가요? 마무리 플링의 승리입니다. 플링 저 오랜만에 봤거든요 플링 선수가. 예. 예전에 이제 미국 대회에서 초반엔 정말 많이 봤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샤오 잘하네요. 야. 저 상보가 반시계를 통제해주는 게 좋은데 리리만 못 잡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나왔다면 아마 피덱 선수가 많이 유리했을 것 같은데 그 쉽지는 않아요 사실. 오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쯤 되면 외과 선수가 많이 좋아하겠네요. 이미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링이 아니라 피링이라고 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 네. 예전에 또 유명했던 선수들이 오랜만에 또 등장하는 걸 보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왔던 샤오유 선수들은 전부 다 승리를 가져갔다. 그렇죠. 그리고 슈퍼 아쿠마 선수가 등장하네요. 어, 슈퍼 아쿠마 나왔나요? 네. 이제 지금은 아쿠마라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철권을 하시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잇도 아쿠마가 나와야 된다. 요새는 철권 캐릭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네, 지금 뭐 예. 나와야 하지 않냐? 그렇죠. 나는 약간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슈퍼 아쿠마 선수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긴 해요.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리차오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리차오랑. 굉장히 또 스킬이 좋은 선수인데. 근데
리차오랑의 특유의 뭐 슬라이딩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스트를 굉장히 잘 쓰고 있긴 합니다. 리차오랑은 또 이제 굉장히 스킬풀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다루기 어려운 콤보도 굉장히 어려워요. 리오 크로스라든가 여러 가지 저스트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 복찹이네요. 복찹 선수 무슨 캐릭터 할까요? 이석찹도 잘하죠. 그렇죠. 이 선수도 레전드 선수예요. 네. 그리고 전팅 선수 이거 앞뒤 흔들어주면서 하는 거랑 샤넬 선수의 명짜리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폭찹 선수였죠. 옆에 있던 선수가. 근데 폭찹 선수가 유쾌한 선수인데 이 선수 이기면 난리 납니다. 네. 폭찹! 그렇죠. 원래 이제 무에타이 캐릭터 굉장히 잘하기로 소문난 선수인데 지금 뭐 AD에 커서 올라왔나요? 아, 브라이언? 아 드라곤 오프. 근데 지금 없거든요 사실 무에타이 캐릭터가. 브라이언? 드라곤 오프? 어디 뭐죠? 근데 이 선수는 이 선수만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완전 다르게 해요. 네. AD를 골랐습니다. 와, AD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캐릭터긴 해요. 사실 슈퍼아쿠마도 마찬가지고 폭찹도 마찬가지고 일단 캐릭터들이 그 고를 만한 것들이 없으면 좀 다른 것들을 들고 올 수밖에 없겠죠. 자기 주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경기 만나보죠. 아, 뷔판 공창각. 와, 근데 이거를 쓰나요? 다시 한번 슈아룩 2타까지 들어갑니다. 네. 어, 근데 AD 많이 깎고 왔네요. 폭찹 선수가. 여기 쉽지 않은 선택인데. 와, 계속 공창각 로아이 몰아붙입니다. 어, 이거 턴턴하죠? 어허. 이러면서 강제 이지거든요. 이러면 또 모르게 됐습니다. 또 히트 대시 강제 50대 50. 와, 폭찹. 결국 내가 공격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네. 슈퍼아쿠마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뭐 시종일관 본인이 때려놓고 마지막에 몇 번의 히트를 막지 못했습니다. 66 엠바 와 비리바 질렀어요. 비리바. 왜냐면 66 엠바를 하다 보니까 앉을 때 됐다 이거거든요. 예. 지금 크게 가줍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막히면 딜캐 있죠. 와 13 딜캐 정확한데요. 인게이즈. 다시 한번 공창각. 어 카운터 잡기. 이러면서 굉장히 콤보 아프죠. 추가 딱까지. 히트대시 쓰나요? 다시 한번 이지. 오오! 못 앉았어요. 세게 거는데요. 그렇죠. 이거 히트킥이겠죠. 오우!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임펄스! 대쉬! 맞고! 안 나갔어요! 이거 슈퍼코버 선수 이거 진 거였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그 특유의 표정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폭찹이 이기는 라운드였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0초 막았거든요? 네. 오네라 안 나갔어요. 이거 모르는 선수 아니거든요. 근데 아, 와 이거 운도 안 따르는 하지만 원해란 때려주고 신삼당까지 네 계속 오른발 착착 긁어주고요. 아, 이게 막히면 아프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만지가 레벨 1. 오 계속 씁니다. 이러면 어 이거 카운터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찍기. 자 비슷한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아니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예 막은 데도 계속 써요. 일단은 쓰자. 예 네,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지 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중단으로 선회했어요. 이거 하단 너무 많이 써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와, 중단 잡겠습니다. 어허. 와, 이거 맞았으면 난리 났죠. 잡기는 풀어주고요. 근데 이게 재미만 보고 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단을 계속 쓰면 위험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임펄스. 이제 히트 켜야죠. 어 잠깐만 이거 다 못 앉았거든요. 네. 이러면 이거 의심이 계속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그렇죠. 와 마무리 각을 보고 있는 슈퍼 아쿠마입니다. 슈퍼 아쿠마. 그렇죠. 이게 사실 에너지 체력이 먼저 많이 깎였는데 예. 하단 많이 쓰다가 역전당했거든요. 어허. 근데 이러면 중단 썼는데 비리와 막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욕심리 찍고 하단 또 쳤어요. 계속적으로 한번 찔러 보는데요. 펄마 선수가 또 쓰나요? 어퍼 하단 긁어주고 또 쐈어요.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와 요잇 마무리 마벨러스. 이게 재미만 보고 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66 왼발이 막히면 어쨌든 딜캐가 세게 들어오는 기술이에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할 싸움이었거든요. 슈퍼 아쿠마와 폭참의 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드라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 공격적으로 할 텐데 저는 폭찹 선수가 한 번 정도 이기면 또 쇼맨십 보여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한번 승리를 하면은 상대방의 멘탈을 뒤흔들 만한 그렇죠. 그런 세레머니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 예전부터 세레머니로 너무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슈퍼 아쿠마 폭찹 선수의 두 번째 세트로 향합니다. 일단 폭찹은 드라그노프로 캐릭터를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폭찹 선수의 테마는 하단인 것 같거든요. 아니 시작과 동시에 굿팔했어요. 네, 대단합니다. 저거 막히면 뜨고 허쳐도 뜨는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띄우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슈퍼 아쿠마 선수도 굉장히 경계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 테마가 하단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쯤 되면 사실 중단은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떤 선수가 함정에 빠질지 저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어설트 어, 투츠바이 잡기 풀지 못했어요. 스파 아쿠마 그렇죠. 히트를 먼저 키는 쪽이 좋거든요. 오. 다시 한번 네? 와 그래도 씁니다. 다시 한번 인피니트. 자 그래도 서로 히트는 키지 않고 있는 어 스트롱 스매시 설마 하다 쓰나요? 블리자드 해머 오리발? 다시 한번 찍고 구른다. 야 앉았어요. 이거 이제 폭찹 선수 결심했을 거예요. 아 그냥 하단 쓸 거예요. 네. 내가 이거 안정적으로 중단 쓴 건데 하단 쓸 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하단 쓰다가 뜰 수도 있어요. 잡기는 풀어주고. 다시 한번 이득. 오. 다시 한번 슬러. 이거 뛰어야죠. 이렇게 놓쳤고 드제트. 오. 그래도 샤프로 쓰긴 해요. 잡기는 풀어주고요. 샤프로. 이거 한번 슬슬 지를 때 됐거든요. 예. 어, 지르는 거 먼저 찍어 눌렀습니다. 히트 켜주고요. 켜야죠. 스매시 쓰라요. 나도 킨다. 어? 딜캐 못했어요. 잡기. 아 근데 오늘 선수들이 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처럼 보이네요. 잡기가 생각보다 좀 안 풀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슈퍼 아쿠마 선수 제트처럼 아, 풀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눌렀는데. 그렇죠. 아, 근데 잡기로 못 풀었을 때가 제일 억울하긴 하거든요. 짠 손으로 발코니 브레이크 만들고 있는 슈퍼 아쿠마입니다. 이거 받아 깨야 되거든요. 콤보를 이용해서 이 다음에 강제 이지 선답니다. 하고 찍고 확장까지. 콤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콤보가 되게 아파요. 예. 와. 와 지금도 콤보가 쉽지 않은 콤보였는데 잘 때렸고 네. 폭찹 선수가 이걸 공격을 끊어줄 수 있을까요? 와 어퍼로 뛰어 올렸습니다. 슈퍼 아쿠마 그러면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동전이 터지는 맵이거든요. 네. 프로브레이크. 와 콤보 보세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강제 이지 두 번. 정말 아프고. 그렇죠. 어쨌든 히트가 끝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폭찹 선수가 이거를 버티고 히트를 키고 흰 체력을 다 채우면 또 이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앉았어요. 히트를 이쁘게 켜야 되긴 하거든요. 네. 투츠바이. 와! 어, 스트롱 스매시로 계속적으로 좀 이득을 보고 있는 폭찹입니다. 최고로 켰어요. 오, 근데 대시가드 합니다. 질러 봐라. 네. 대시가드. 어설트. 그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폭찹 선수. 그렇습니다. 대시. 제트. 와. 긁어주면서 폭찹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오래요. 어, 마지막에 몰리니까 폭찹 선수가 대시가드 하면서 방어해 줄 게 있어요. 네. 슈아로. 아, 이거 되게 아니었거든요. 아, 못 뛰었어요. 이러면은 좀 얘기가 아, 글쎄요. 이거 운이 좀 안 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 터지나요? 찍고 네. 하단 강제지 쓰나요? 히트 버스트. 이거 히트를 켜야 되는데 스매시도 있거든요. 대시 짠발 마무리하면서 슈퍼 아쿠마의 승리입니다. 어 근데 슈퍼 아쿠마 선수도 위기는 많았는데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 강투를 되게 잘 두네요. 네. 슈퍼 아쿠마. 저게 어떤 건가요? 어 방금 아 근데 그냥 일반적인 히트박스 같은데 뭔가 버튼에다가 다른 걸 달아놓은 것 같은데 정확히 못 봤어요. 네, 마지막에 뭐 방향키 비슷하게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저 나중에 슈퍼 아쿠마 뭐 나올 일 있으면은 어떤 컨트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양한 컨트롤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스틱을 쓰는 선수들도 있고 히트박스, 뭐 믹스박스, 풀스패드 뭐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컨트롤러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죠. 예전에는 사실은 뭐 레버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느낌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아 맞죠. 최근에는 사실 또 그런 분위기 아니고 그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선수는 이제 컨트롤러가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이번에 에버 재팬을 우승했던 선수들이 다 풀스패드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
레나 선수도 이제 듀얼 센스. 그렇죠. 그리고 치쿠린이 호리 옥타. 네. 네, 이렇게 좀 사용을 했었죠.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길티기 우승했던 템페스트 NIC도 듀얼 센스 씁니다. 근데 저는 그 패드가 굉장히 또 휴대가 좋잖아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게 거의 뭐 휴대성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저는 이 주머니에서 꺼낸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어쨌든 오프라인 대회 나갔는데 가방에 스틱 들고 나가는 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네. 네, 나이인 만큼 그렇죠. 네,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다. 지금 조드 선수로 보이거든요. 조드인가요? 예. 네. 조드 또 우승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게임 배틀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아슬란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니나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 평가받는데 이 선수가 세블에서 마지막 거의 시즌쯤에 그 LCQ로 티터 파이널 진출했는데 온프 선수의 제림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온니 프랙티스. 네. 실제로 또 온니 프랙티스 선수의 영상을 또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 이제 별명이 장담 농담이긴 한데 온니 프랑스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만큼 온프 선수의 향기가 남아서 공격적으로 되게 잘해요. 아하, 기대를 해봅니다. 조드고요. 이제 콤보 선수는 빅터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이 선수만의 특유의 리듬감이나 콤보를 거의 아트로 때립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치업 자체는 빅터도 뭐 해볼 만하지 않나요? 니나 상대? 해볼 만하지만 근접 싸움을 그래도 저는 니나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경기 보죠. 시각 속도 보세요. 어허. 와! 바로 들어올리는 조드입니다. 콤보 보세요! 지금 그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드 선수는 히트를 본인이 유리할 때 무조건 써요. 네. 어, 이걸 또 수습을 합니다. 어, 그러네요. 앉지 못했고. 그렇죠. 발도에서 오! 엄청 세게 거는데요? 그렇죠. 크게 걸었습니다. 네. 파크. 와, 히트 대시. 아, 엑스칼리버 썼지만 잡기로 끝내네요. 와장창 마무리. 조드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가져옵니다. 조드 선수는 초반에 히트를 쓰는 선수고 벽에 몰면 무조건 써요. 네. 근데 콤보 선수 입장에서 어, 이거 운 따랐죠? 아니. 이거 증발했거든요. 네. 아, 근데 콤보 선수가 약간 뭐 거칠 게 없네요, 플레이가. 이거 최대한 벽 와. 이 콤보 어려운 콤보거든요. 헬브리거 콤보가. 아, 그러나 이번에 한번 흘렸습니다. 그렇죠. 웰컴 스윕. 아, 또 반시계로 또 피하고 정확한 대처를 알고 있고 퍼스트. 와! 제대로 피했어요. 디바인으로 띄우고 이러면은 히트 대시까지 오? 어, 살짝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니나를 예전부터 했던 선수는 콤보가 미스를 날 거 알지만 최대 콤보를 때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어려운 콤보지만 시도를 많이 해요. 네. 그렇대. 아, 이번엔 놀리네요. 총을 자꾸 쏴주고 있는데 저거 앉으면 그만이거든요. 아니 지금 콤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계속 시도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안 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고 버스트 키고 마무리 되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쌍장까지. 와, 쌍장 안 하고 그냥 호문기 돌리면서 예, 데미지가 많이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아, 지금도 콤보를 쓰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약간 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요. 네. 오늘 이 대회에서 이 콤보를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같거든요. 조드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아슬란 선수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한 니나의 게임을 하거든요, 조드 선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슬란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기본적인 개인기량이 굉장히 높은 느낌이라면 조드 선수는 니나를 오래 다룬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인력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슬란 선수는 기본기가 워낙 좋거든요. 약간 단단하게 하는 느낌이긴 해요, 아슬란 맞아요. 선수는. 그러니까 지금 근접 싸움에서 쉐킨 해주고 실각 써주고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위험한 구간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 그렇죠. 서로 히트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니나를 골랐는데 근접 싸움을 피한다? 그러면 안 되긴 해. 와, 엑스칼리버 제대로 맞췄죠. 이거 막히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방금 히트 상태도 아니었는데 웰컴 스윕이 막히면서 뜹니다. 저 기술 자체가 결국 웰컴 스윕 자체가 반시계 한끼에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노렸어요. 빅터가 반시계에 모든 기술들이 다 예, 파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호밍기는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아, 못 띄우긴 했지만. 그렇죠. 원투 투? 원원. 잡기. 이것도 노릴 거거든요. 반시계 돌면서. 네. 아, 두 번 봤어요. 이러면서 벽까지 보낼 수 있죠. 네. 콤보 때리고. 아, 콤보. 찍고. 네.
다시 한번 이거 히트 대신 이용해 주는 게 좋거든요. 뭐? 난리가 났는데요. 근데 벽이긴 합니다. 오! 방금은 띄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늦었나요? 살짝 늦었어요. 그렇군요. 약간 의심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둘째, 결국 이제 보통 이제 홈파스라는 게 이제 해외 말로는 이제 빅토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 기술 활용도가 되게 좋은데요, 콤보 선수가? 맞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스매시 마무리입니다. 조드의 매치 포인트. 벽에서 히트 관련된 공격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조드 선수거든요. 네. 결국 파크를 지르는 선택도 콤보 선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데 맞습니다. 마냥 지를 순 없어요. 진짜 콤보 선수는 일단 누르고 보자라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나도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네요. 와 지금 템포가 너무 빨라지고 파크를 맞다 보니까 조드 선수가 흔들리는데 네. 이러면 원잽 다음에 앉을 수도 있어요. 하하. 던져놓고 앉는 거거든요. 척척! 지금 원잽 다음에 앉았던 것 같거든요. 네. 오? 너무 템포가 양 선수가 빠릅니다. 돌리고 아, 반씩 피했고 오? 바닥 기믹을 이용해 줄 수 있거든요.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엑스칼리버 또 설마 지르나요? 와 지금 총 그만 쏴야 돼요. 그렇죠. 아, 이러면 최대한 벽 보내고 히트 키고 데미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깨고 이 다음에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와 이것도 콤보를 가장 이쁘게 때렸네요. 마무리 시키면서 조드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 전까지는 콤보 선수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만약에 저기서 호민기가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확실히 호민기가 한 번이 안 나왔고 그렇죠.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가 됐지만 조드 선수가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콤보 선수가 또 잘했다는 얘기고 조드 선수는 우승했던 선수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 빅터의 그 콤바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실제 발음은 푸드그라스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 냐면 최후의 일격이란 뜻이래요. 그렇죠.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찾아본 또 해설집에서는 예. 기술집에서 빅토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이름이 예, 기술 이름이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다양하긴 한데 좀 아더왕 신화의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어, 맞아요. 그게 일본판이랑 북미판이랑 다른데 그렇죠. 일본판은 저게 기술 이름이 어니스트 파이어고 그렇죠. 미국판, 북미판은 아스테리즘 오브 버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네, 서로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치는 건 쿠드그라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기술을 외울 때 되게 신기했어요. 어? 아도왕? 아도왕? 카멜론 씨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참 이게 뭐라고 할까 그거 부르라고 만든 기술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재밌어요, 그래서요. 와, 지금 북 선수거든요. 북인가요? 네, 아마 웬만해서 노멀진을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북 선수도 노멀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북은 북도 또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독일의 또 레전드 선수 중에 한 명이 세피블레 선수. 아, 세피블레이군요. 근데 문제는 이 선수를 상징하는 미겔이 없어요. 미겔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나와요? 네, 나옵니다.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드라고노프까지 하는 걸 봤는데 최근에 만약에 변경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번에 너프 이후로. 네. 그래서 만약에 바뀌었을지 아니면 그 드라를 할지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와, 샤인으로 가네요 일단. 샤힌. 샤인 선택도 좀 비슷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미겔처럼 약간 기본기 캐릭터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피 블랙 선수의 상징하는 거는 물병이긴 해요. 물을 되게 큰 걸 들고 오긴 합니다. 자, 북과 세피 블랙 선수의 경기 맵은 엘레강트 팰리스로 됐고요. 진과 샤인입니다. 워낙 또 양 선수가 세븐에서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그래서 장점 단점을 알 텐데 지금 샤인의 변경된 점 선수가 얼마큼 알지가 좀 궁금합니다. AK 선수랑 친분이 좀 있을까요? 있죠. 같은 동남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AK 선수처럼 플레이하는 선수 별로 없어요. 아하. 지금 보시면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죠. 아까 어퍼 때리고 악무발 때려주고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와 파크 지르네요. 인게이저를켰기 때문에 체력이 상당히 회복이 됐고요. 그렇죠. 스매시 오디 와 이걸 건져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지 이거 큰일 났죠. 스매시 와장창 이거 또 깨집니다. 이거 발코니 브레이크 할까요? 하죠. 이러면 합니다. 깨고 토네이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레이저 아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와 레이저 아치까지 최대 데미지죠. 그렇죠. 다 때렸어요. 때릴 거 다 때려 박았거든요. 100 데미지가 넘을 것 같은데요. 100 훨씬 넘죠. 네. 일단은 세피 블랙 선수가 이거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동영상 콤보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 투원으로 마무리할 확률도 살짝 있고요. 소토끼는 풀어줍니다. 에너지 없으면 줌마차를 확... 와! 레이저 아치인데 막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가 양 선수가 확실히 세븐 때 많이 붙어봤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서로 잴 거 재고 확실히 통제해줄 거 통제해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네요. 거기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갔고요. 왕발! 뒤로 빠지면서 와 이것도 신기술을 활용 잘하고 있거든요. 네 돌리고 와! 같이 맞아서 좌우로 때렸어요? 원래 좌우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한 번 좋지 좋지 갑니다. 공격적으로 맡겼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북 선수의 턴을 맡겼습니다. 네, 정중선 때리고 튕긴 것으로 마무리. 그렇죠. 끝났죠. 와 근데 정중선 타이밍도 좋았고 네. 그러니까 북 선수가 턴을 잡으면 웬만하면 놓치지 않거든요. 그 턴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세피 블랙 선수는 정돈된 게임을 원하거든요. 네. 북 선수가 지금 어지럽히고 있어요. 북은 정돈된 게 싫다. 그렇죠. 계속 근접 싸움 하자 이건데 결국 이럴 때 샤인을 하고 있는 세피 블랙 선수가 외러퍼로 원잽으로 통제해준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외러퍼? 다시 한번. 이번엔 그래도 체력적으로 세피 블랙이 상당히 좀 유리해 보였는데 그렇죠. 원투? 안 들어갔고요. 서로 지나가고 마무리! 네, 이제는 세피 블랙 선수도 스피드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다 받아줄 거 받아주면 못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어허? 다시 하단? 이번에 막았어요. 저 2타 배제했죠? 네. 이거 뻥발 초호치 보고 있는데 타이밍 재고 있어요. 뻥발 초호치 맞추려고. 근데 그걸 알고 세피 블랙 선수도 대시가드를 합니다. 이번엔 잡기를 풀지 못했고요. 그렇죠. 상대 노림수를 서로 알고 있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걸 못 띄웠지만 결국에는 인게이저로 키면서 오히려 좋은 상황. 투원? 와, 못 풀었어요. 살짝 남죠? 남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생각할 거리들이 많죠. 그렇죠. 와, 이게 샤이니한 캐릭터가 분명히 지금 약간 급부상한 캐릭터는 맞는데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한 캐릭터긴 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주캐가 없는 게 이럴 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네. 이 두 선수가 사실 이제 코치를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들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태치 선수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세피 블랙 선수가 와서 얘기해주고 태치 선수가 게임을 하면 뭐 서로가 바꿔가면서 게임을 하는데 얘기 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상부상조네요. 그렇죠. 세피 블랙과 태치 선수의 은혼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 선수 입장에서 얘기할 거 어차피 뻔히 안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노멀진이랑 상대하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반시계를 좀 돌아라. 뻥발 초치를 좀 피해주면서 각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음 맵은 OTG 팜입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맵이죠. 네. 발코니와 플로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죠. 아, 저 발코니 브레이커를 어떤 선수가 있겠지? 주마찰? 주마찰로 시작을 하네요. 결국 샤인은 근접 싸움을 같이 피하면 안 돼, 샤인도요. 네. 외너퍼, 뭐 와. 아, 정중선 때리면서 인게이저. 찍고 이거 가드 데미지 주는 플레이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페리미 쓰기 시작합니다. 부원? 와! 매직이 나왔고요. 자리 바꾸고 콤보 선택도 좋았죠. 그렇죠. 벽으로 보내고 깨나요? 일단 안 깼고 네. 이제 이러면 세피 블랙 선수가 히트 켜줘서 상황을 또 안전하게 마무리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잡힌 슬라이딩 찍고 와! 확인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스매시 막았는데 슬슬 나랑 나올 때 됐거든. 한 번 더 쓰나요? 이거 세피 블랙 좀 큰일 났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원하단? 왠지! 와! 안 잤는데 아예 안 잤어요. 선택을 아예 하나를 했습니다. 네. 와. 근데 북 선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고 공격할 때 확실히 되는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세피 블랙 선수 입장에서는 방금 라운드는 경기력은 되게 좋았어요. 이겼어야 되는 라운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 선수가 물고 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네. 포지가드 1K 다시 한번 뛰고 돌리고 와. 마무리. 방금 7 왼손 다음에 또 캔슬해주는 이런 타이밍들이 적재적소에 쓰는 느낌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인게저 발동되고 서로 지금 정신없어요. 다시 2타 투원 돌리고 커킥 한번 커킥 타이밍 기가 막혔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샤인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네. 오게 만들면서 빨아들이는 커킥인데 이러면 초지야 아니면 히트 대신 쓰면서 마무리할 것 같고 이쪽도 해야죠 이제. 와 스웨시 어 근데 못 끝냈어요? 마무리 안 됐지만 원투 설마 잔발 마무리 세피 블랙이 두 개 라운드를 먼저 가져갑니다. 이러면 세피 블랙 선수가 기분이 좋은 게 컷킥을 오다마자 형식으로 맞췄기 때문에 네. 이제 대시가 해야 되거든요. 두 선수가 들어가는 거 이제 컷킥이나 어퍼 의식하게 됐습니다. 네. 와 컷킥 그러면서 보내도 벽까지 보내죠. 발코니? 근데 지금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는데 발코니가 아직도 안 깨졌어요. 촥! 다시 한번 찍고 네. 히트 버스트를 키는 시점인데 인게이저로 키고 싶은 거거든요. 양 선수가요 지금. 그래서 안 키는 거군요. 그렇죠. 인게이저로 오 이러면 인게이저로 켰어요. 잘 켰고 그렇죠. 강제 이지? 오 아직 나락 쓰기는 싫다 이거거든요. 하도했습니다. 돌리고 뻥발? 야의 마무리. 와 마지막에만 북 선수가 역심을 냈네요. 뻥발 이후에 한 번쯤은 할 때가 됐다. 세피 블랙 선수가 또 커킥 지를까요? 어 글쎄요. 예 북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렇죠. 와 또 한 번 질렀어요. 커킥 이거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네. 와장창 오히려 본인의 마이너스 때 질릅니다 계속. 저게 패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네. A little bit too far, though. 잡기는 풀어주고요. 양 선수의 양잡이 다 바닥에 깨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원투. 와 오지. 거의 콤보 잘 때리면 마무리가 또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마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 저 이후 상황 자체가 북 선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음 라운드로 가네요. 두 번째 세트는 첫 번째 라운드에 세피 블랙 선수가 이겼다면 양상이 바뀌었는데 그걸 역전했던 게 좀 북 선수한테는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북 선수가 승리하는 장면 또 저희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선수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게 버스트로 키우는 선수도 있고요. 콤보를 이용해서 키우는 선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인게이저를 맞춰서 체력을 키우겠다는 체력을 다시 세우겠다는 선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이기는 선수가 정답이긴 하거든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결과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성공만 시키면 대역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드림엑 달라스 시청하고 계십니다. 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늘 탑8에 들은 선수들 8명이 모두 e스포츠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뭐 한국 선수들도 많이 있고 전 세계의 강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드림엑 달라스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좀 아티프 선수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티프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엔 아티프 선수가 없긴 한데 만약에 아티프 선수가 맞다면 드라곤 오프 할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아티프 아티프 선수도 원래 아쿠마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쿠마를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실제로 그 티트브 파이널에서도 우승했죠. 그때 당시에도 전팀 선수를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아티프 이쯤 되면 사실 이제 대부분 만나는 선수를 많이 만날 확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 선수의 장점 그리고 동영상을 많이 분석하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선수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자, 이번 아티프 선수의 상대는 누구일지. 그 아티프 선수가 드라곤 오프가 너프 되고 나서도 캐릭터를 좀 고민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살짝이요. 네. 그 고민을 통해서 캐릭터를 변경했을지. 근데 워낙 이 선수는 공격을 잘하기로 소문난 선수거든요. 아티프 선수가요? 네. 한 번 몰아볼 때는 그냥 끝날 때까지 물고 계속 놓지 않습니다. 아티프와 상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티프 아닌가요? 정면에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 맞네요. 아티프 맞네요. 네, 아 상대 조크러쉬네요. 그렇죠. 조크러쉬 선수가 또 잭으로 유명했던 선수고요. 네. 이 선수는 TWT 7 철권 마지막 파이널 LCQ에서 우승자였어요. 조크러쉬. 네. 그때 LK 선수를 이기고 네. LCQ 진출하면서 파이널 진출했죠. 오, 이번에도 잭을 고를지. 그렇죠.
오히려 근데 저는 마스크를 쓰니까 못 알아보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은 사실은 알아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조크루시 선수도 미국에서 잭을 담당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아하. 조크러쉬의 잭 그리고 아티프는 팬이네요. 그렇죠. 아 팬으로 약간 선회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아까 물골드 선수의 경기를 봤을 거예요. 네. 허보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통제해주는 우각이 있습니다. 자 경기 한번 만나보죠. 아티프와 조크러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중간 중간 한 번 허보로 통제해주는 대시가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쓰나요? 2-3 플랫. 근데 일단은 히트가 빨리 빠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 조크루시 선수가 히트를 켜주면 또 유리해지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올렸어요. 벽으로 보내고 일단 네. 팀에서 여기서 한방 패턴 있거든요. 찍고 일어나라. 일단 히트 대신 안 썼고요. 윤보. 아 여기에서. 아티프 선수가 아직 마무리를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아티프 선수 큰일 난 게 세븐 콤보 아하! 이거 박수 두 번 쳐도 콤보 들어가요. 네. 마이너스 한 360대거든요. 박수 두 번 쳐도 들어간다. 아, 지금 아티프 선수 깜짝 놀란 게 본인이 철권 세븐의 콤보를 썼어요, 실수로. 네. 이게 세븐을 잊어야 됩니다. 아, 세븐 행동을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네. 찍고 또 오랜만에 하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오, 근데 기세가 밀리지 않습니다. 와장창. 야, 결국 강제이지거든요. 결국 감마에서 와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렇게 마무리죠. 그렇죠. 결국 히트가 켜주고 감마는 50대 50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뭐 괴주가 있고 여러 가지 선택 있지만 잘못 찍으면 끝나요. 제가테 무섭게 게임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아티프 선수는 공격하는 걸 받아주면서 이기고 싶은데 예.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어허. 다시 키고 히트 키고요. 또 감마 나올 거거든요. 일단 인게이저로 킨 아티프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요. 안 때렸습니다. 마무리 안 됐고 막었고요. 마무리 안 됐고 히트 있어요. 다시 한번 앉았어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크러쉬 방금 축폭대 못 때렸어요. 당황한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방면장 카운터라고 축폭대 때리면 토네이도 내면서 콤보가 끝나는 상황인데 네. 벽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분위기가 요상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조크러쉬 선수가 결정적일 때는 앉아서 이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티프 선수는 마지막에 나올 때 마지막 라운드에서 오히려 집니다. 어허. 그리고 역심리를 잘 걸어요. 마지막 라운드 이때가 출발이거든요. 아, 또 질렀어요. 아니, 또 뭘 보고 하는 건가요? 이게 아티프 선수의 매직이에요. 예. 보통은 선수들이 마지막 라운드에 몰리면요 안 지르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성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고 마지막 라운드에 더 지를지 안 지를지를 봐야 되거든요. 오, 설마. 체력 많이 차거든요? 가드만 시킨다면? 설마 뒤로 빠지고 그래도 체력 많이 이미 많이 찼어요. 그렇죠. 이거 네. 와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풀고 레이지아츠 이건 어림없는 공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허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시저스로 잡으면 또 해결이 됩니다. 오 위험했죠? 아이고 붕붕붕 오 잘 흘렸어요. 콤보 잘 때리네요. 네. 여기서 벽까지 보내서 게임 끝내겠다. 꽝꽝꽝. 그리고 찍고 강제이지? 네. 낙법을 안 쳤는데요? 어 스매시. 세게 스매시 굉장히 빠르죠? 이거 콤보 잘 때리면 아 글쎄요. 이거 대형 사고예요. 이거 거의 끝나는 콤보였거든요? 지옥돌 당기. 쾅쾅. 이거 히트 못 키게 해야 돼요. 히트 못 키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아이 마무리. 조크러쉬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잭은 50대 50을 만들어서 고데미지로 해서 상대를 무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 아티프 선수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나 우르르 올라옵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파키스탄 대회에서는 잭을 많이 못 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네. 이 대처를 처음 당해보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조카가 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아티프 선수가 이번 8에서는 예. 드라그노프가 맞다고 보는 게 이 선수가 공격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결국 팬은 공격력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그렇군요. 자 아티프가 드라그노프로 캐릭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단 너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대세 캐릭터라고 불리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아 그렇죠. 이번에 그 에이스에 들어간 신기술들이 상당히 좀 효용성이 넘치죠. 그리고 이 매치업에서 잭이 드라그노프의 어설트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대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 갑자기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트 켜주고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네. 감마 자세에서 결국 버티냐 못 버티냐의 싸움이거든요. 오야 이거 대신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콤보 봐야 돼요. 엑사츠 안 써주나요? 써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네. 어, 일단 안 썼어요. 꽝. 어 엑사톤 펀치까지. 와. 이거 승부를 잘 거는데요. 네. 이거는 아티프 선수가 다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50대 50에서 오늘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때 히트가 켜졌기 때문에 아티프 선수가 재미를 봐야 되거든요. 이타 뒤로 빠지고 아티프 선수가 뒤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야 또 앉았어요. 이거 히트 키는 거를 잡기로 오히려 역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용합니다. 아티프 굉장히 큰 위기인데요. 그렇죠. 이거 호위 끝나기 직전이에요. 예. 강태이지 아하이 조크러쉬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아티프 대위기예요. 이거 잡기하다가 앉아서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이제 중단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단 쓰다가 어설트 쓰다가 만약에 감마 자세 나오면 또 난리 납니다. 그렇습니다. 와. 되게 어려운 콤보인데 네. 히트 버스트 감마 뒤로 살짝 빠지고요. 샤프너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대쉬 아티프 선수가 이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후속 오야 이거 격강당했는데 마무리 조크러쉬의 승리. 아티프가 패자조로 가는데요. 아티프 선수 입장에서 처음에 팽으로 한번 보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몰리면 드래곤오프 입장에서 좀 소극적으로 게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선택에서 잡기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당했습니다. 아티프가 여기에서 조크러쉬에게 일경을 맞고 패자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확실히 잭을 진짜 잘하긴 하네요. 역시 그 미국은 잭의 나라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3대 잭으로 불리는 선수거든요. 3대 잭. 그만큼 잘하는 선수고 아나킨 조이필이 조크러쉬인가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조크러쉬 선수도 성적도 나왔고 세븐 마지막 TWT 파이널에서 너무 이펙트가 너무 셌거든요. 네. 그때 AK 선수랑 정말 마지막 결승전에서 연경기 보여줬습니다. 자 조크러쉬 선수가 정말 그 대어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어, 그만큼 이제는 어떤 선수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선수들,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기술, 모든 게 새로워진 철권 A. 그렇죠. 그리고 유행도 선수들이 만드는 거고요. 그 대세 캐릭터도 저는 선수들이 만든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직도 정답은 없습니다. 선수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JDCR 아닌가요? 그렇죠, JDCR 선수입니다. 딱 보니까 카르민 코프 옷이네요. 이번에 JDCR이 카르민 코프 들어갔고, 그렇죠. 스트리트 파이터에도 이제 킬주 선수라고 들어갔어요. 이번 e스포츠 월드컵을 좀 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그니처 캐릭터가 JDCR 아니, 세 개예요. JDCR 선수 아머킹, 헤이아치, 드라그노프인데 네. 드라그노프를 파는 선수 중에 가장 다양한 기술을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JDCR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에잇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로 본인을 조금 바꿨던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변신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ATL 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JDCR 선수를 상징하는 마이크로 무비. 네. 그 무빙 속에서 어퍼가 되게 빛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도 나올지도 봐야 됩니다. JDCR이 나와 있고 상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JDCR은 드라그노프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최근엔 다른 캐릭터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JDCR, 예. 아머킹이 나온다면 뭐 고민해 볼 것 같긴 해요. 아머킹이요. 근데 아머킹도 이제 세븐에서 뭐 토너먼트 같을 때는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캐릭터다 보니까 그만큼 또
아머킹의 인기가 좀 많은 캐릭터기도 하고 네. 또 재밌는 캐릭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준비는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JDCR 선수의 경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그노프를 아마 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른 캐릭터는 일단은 최근에 토너먼트에서 고르지 않았던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아, 상대 선수가 아직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요. 예, 저거는 구별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상대는 카이조쿠라스 라스다겠네요. 카이조쿠라스 이 선수 예전에 제가 세븐에서 게임한 걸 봤는데 라스가 물론 8에서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캐릭터가 변해서 댄싱 라스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아니 라스는 솔직히 저는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모든 선수한테 다 통용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막 춤추니까 이게 무슨 기술이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선수들이 많이 파이어를 했거든요. 그래요. 횡신 안길이라든가 이런 건데 결국 라스는 50대 50에서 이 시선다를 만들어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여전히 하단은 막히면 위험하긴 합니다. 자, JDCR의 드라그노프 그리고 카이조쿠 라스의 라스입니다. 그러니까 SE 자세에서 시갱신이나 파크로 대처를 최근에는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매끄럽게 하냐의 싸움입니다. 정말 라스 하면 그 얘기 뭐 흡흡흡흡 시루 이거밖에 안 해. 카이조쿠 라스 선수가 한국에도 와서 게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드는데 일단 자세 안 잡죠 그랬어요? 네. 아직까지는 춤을 추기 위해서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좀 얌전한데요 그래도? 그렇죠. 결국 춤을 춰야 세지거든요 라스는요? 그렇죠. 시작됐어요! 아, 이거죠! 이게 댄싱 라스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내가 횡신을 돌거나 한번 끊어야 돼요. 잘 끌었고 토스업 블리자드 해머 유리니까요. 한번 어프로 뛸 수 있나요 횡신 돌고? 아, 안 졌고 마무리. 역시 이 댄싱 라스는 막기가 어렵다. 그렇죠. 결국 저게 50대 50 상황인데 네. 와 이게 결국 카운터라면 지금도 시계를 피한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끌었습니다. 네. 토스업. 지금 제이치자 선수가 다 받아주지 않겠다. 신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만하자. 네, 그만 춤춰라 이거거든요. 그만하자. 그렇죠. 와 재미없다. 그렇죠. 유일하게 강화된 기술이거든요 이번에. 그렇군요. 아, 이거. 오? 지금. 오! 위험했어요! 점프를. 특유의 마이크로 무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라스는 반시계에 좀 약한 캐릭터거든요? 네. 근데 자세를 잡을 때 이번 시즌은 시계를 잡기의 선택인데 토사 감타! 야 이거는 트레이드였는데 그렇죠. 와, 오히려 같이 맞아서 뛰었고요. 네. 와, 이런 선택들도 좋아 보입니다. 샤프너 그리고 와! 어퍼 매직 어퍼죠? 그렇죠. 이게 타스를 이용해서 퍼지가드를 하는 거를 잡는 게임이거든요? 예. 2타가 있기 때문에 통용되는 그런 공격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디토네이터 마무리하면서 JDCR이 두 개 라운드를 먼저 가져오네요. 어느 순간부터 얌전해졌어요. 와하! 시루! 와 이것도 시루 피하고 콤보 아픕니다 라스. 네. 그러면서 도네이도 근데 이렇게 키나요? 이것도 재밌는 선택인데요? 맞지 않는... 하 찍어라! 네. 결국 찍기 싸움 가자 이거거든요. 아니 또 난리 났어요 지금 신났어요. 그렇죠. 오? 오! 그리고 히트가 켜지면 저 자세에서 나오는 이지선다가 강화가 되는데 네. 이거 춤 못 치게 해야 되군요. 오, 위험해요! 갑자기 카이조쿠라스가 또 댄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 또 춤출 거거든요. 아 강제 이선다? 근데 소비가 됐어요. 오, 오! 더 큰일 났죠. 네. 근데 흰 체력을 어떻게 채울지가 중요해요. 결국 저거 체험을 이길 수 있긴 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설마 여기서 기적이... 야 카이조쿠 라스! 와, 확실히 이 선수가 라스를 오래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춤을 출 때는 춤을 추고 안 출 때는 안 추는 그 경계를 너무 잘 알아요. 잘했는데 이기고 나서도 이제 얘기해 줄 게 있나 보네요. 그렇죠. 적당히 이게 적당히 춤춰야 된다 이게 얘기거든요. 적당히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 큰일 날 뻔했어. 반시계에서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와 JDC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JDC 선수 입장에서는 딱딱 피해주고 각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입장에서는 각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춤을 추어서 뒤틀어주겠다 이거거든요. 자 JDC 선수는 과연 카이조 쿠라스를 어떤 식으로 상대를 할지 일단 첫 번째 세트를 맛을 봤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JDC 선수가 그래도 위기관리 능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본인만의 이제 답을 찾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게 예. 지금 자세에서 횡신 가드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네. 잘 막았고 히트를 킬 텐데 여기서 반시계 돌아서 피. 와 오히려요? 카이조쿠 선수가 피합니다. 샤프로 키고 펴주고 있는지. 와 이거 거리를 잘 봤죠. 그렇죠. 콤보 가장 아프게 때릴 거라고 보고. 네. 와 그걸 또 때리네요. 아 완전 대륙행각 콤보로 때려버렸어요. 그렇죠. 찍고 심리. 설마 후소태 지르나요? 더블 펄 수도 있거든요? 네? 샤프노? 와 후소태 썼어요! 짧게 짧게 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무빙으로 피했거든요? 네. 만약에 저기서 공격했으면 위험했고요. 엘보 코로나 다시 자세! 우. 이러면 내가 다시 한번 2기선 다 50대 50을 만들어주겠다 이 얘긴데 네. 이번 라운드가 중요해요. 아 이거 슬레이 라이드를 막아가지고 그렇죠. 떴죠. 그리고 벽까지 가고 더블 펄스. 오! 와 지금 위험해요. 카이조코도 아, 어떻게 보면 이게 라스의 철권팔의 승리 공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가드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승리 투썹 이러면은 또 대륙행당 콤보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벽까지 갑니다. 무조건 벽은 갈 텐데 아 안 들어왔어요. 살짝 스프링킥 짬발. 오 왜 드젯! 두 번! JDCR!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와, JDCR 선수랑 게임하면 고정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은 안 하겠지. 네. 그 허점을 노렸습니다. JDCR이 두 번을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양잡이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카이조쿠 선수의 라스 대단하긴 한데 또 춤춥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댄스를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슬슬 또 살아나고 있어요. 반시계 안기가 또 이렇게 통하면 라스 입장에서 괴롭거든요. 난나? 나 3타까지. 다시 한번 때려주고 히트키고 스매시 쓰나요? 와 스트롱 스매시로 마무리를 하는 JDCR 선수 일단 첫 번째 세트를 뺏긴 이후에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댄싱을 충분히 좀 억제를 잘해주면서 갔던 것 같네요. 근데 JDCR 선수 입장에서는 두 라운드를 질 법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토스업 히트 대쉬로 마무리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선수들이 사실 저 부분을 의식해서 앉았다 일어나서 히타를 다시 안거든요. 근데 카이조쿠 라스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공격을 들어오니까 맞힐 때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다시 왔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말이지 그 댄스를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예. 왜 넌 적당히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시하다가 맞지 말아라. 몸이 쓰리지 말아라. 네. 앞으로 그만 달려들어라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요. 더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아, 이 맵은 저는 그래도 페이조크 라스 선수 입장에서 좋다고 보거든요. 맵이 좋고 터지는 맵입니다. 오! 시작 자체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렇죠. 와, 이것도 자세 잡기 시작했거든요. 춤을 더 추겠다. 오 벽광. 아 콤보 안 들어왔어요. 조금 애매한 상황. 그렇죠. 운이 좀 안 따랐지만. 네? 근데 오히려 좋아. 이거 찍혔죠. 마무리죠. 그만큼 선수들이 히트를 이쁘게 키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을 웬만한 선수는 안 만들어주죠. 그렇군요. 오 흔들려요. 블리자드 데모. 다시 한번 때리고 딜캐도 완벽해지고요. 네. 이러면 상대 선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기상킥. 이럴 때 질러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긁어주고 스트룸 스매시. 그러면서 어설트. 스매시 끝내겠다 여기서. 이거 볼 수 있나요? 와 그렇어요. 마무리죠. 그렇죠. 끝냈네요. 이게 본인이 기세를 잡을 때는 되게 신이 나는데 라스 입장에서 조연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본인이 위기가 닥치면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더한 공격력을 보여주겠다. 와 계속 긁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단? 오, 이게 신경이 와 이걸 또 앉아서 이걸 또 막나요? 잘 뛰었고요. 이러면은 또 벽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 아직 히트 가지고 있고 힘이 네. 거는 거거든요. 디토네이터, 어설트. 아 외로퍼가 지금 증발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와 리자츠 아 지나갑니다. 그렇죠. 어설트 와
너무 멀리서 썼어요.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잘한 건데 점프를 너무 많이 뛰네요. 네. 철권쌤은 약간 고우키가 생각나긴 하는데 와, 잘 피하네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긁어주고요. 그렇죠. 아, 근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네. 투어? 찍고 먼저 찍고 이거 기세 okay,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트. 펌프 매직커프 나오나요? 한번 뛰어야 되거든요. 히트 상황이에요. 강제 잘 막았고요. 아, 딜캐 약간 놓쳤어요. 대쉬. 오. 찍고 디토네이터. 다시 찍고 샤프로 올리고 샤프로 계속 공격합니다. 와, 살짝 막아주고 샤프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JDCR. 마지막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예. 네. 그냥 왜냐면 저 상황에서 라스트가 후소태로 역전을 많이 하고 뭔가 변수가 많거든요. 그냥 내가 받아주면서 마지막에 지를 것만 생각했다. 공격 안 하고 하다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멈춰서 그 정지한 이후에 동태를 파악한 이후에 그렇죠. 이제 앉아서 피하고 샤프노로 마무리까지 JDCR 다운 뭐 무빙이었다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 어그레시브할지가 중요한데 어그레시브할 때 브레이크를 잘 잡았어요. 그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나게 딱 멈췄는데 딱 정확히 말도 안 되게 멈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 역시 뭐 JDCR 클라스 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위기 관리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카렌민 코프 입단하면서 그 본인도 이제 구단 소속으로서 e스포츠 월드컵에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점이 있고 지금 한국 선수들 중에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들 중에 그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근데 에버제 편에서도 제가 알기로 24강에서 한국 선수들 내전이 진짜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죠. 지금 승자조에 10명 선수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이제 슬슬 붙을 때가 되기는 했어요. 재밌네요, 확실히. 자, 다음 경기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선수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도전 선수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되게 도우진이요? 예, 다양한 선수의 모습이 약간 느낌이 들거든요. 예. 뭐 또 나오겠죠? 네. 만나보고 오늘 여러분들 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드림엑 달라스 시청하고 계십니다. 테켄 A종목이고요. 오늘 탑8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 탑8이 이제 진행이 탑8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 내일 진행하는데 오늘 풀이 마무리가 되면 8명의 선수는 e스포츠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8강만 들어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드림엑 달라스가 마무리될 때쯤에서 이제 뱀, 호주에서 열리는 뱀도 진행이 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그쪽으로 시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아주 신나는 주말이에요. 도우진 맞네요. 네. 선수가 세븐에서 가장 캐릭터풀이 넓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디나를 마지막 시즌에 많이 했는데 리로이랑 네. 이번에 사실 리로이도 버프를 많이 냈고요. 디나는 대세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가끔은 뜬금없이 라스 할 때도 있습니다. 댄스를 추고 싶을 때는 라스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는 카이준데요. 그렇죠. 카이 전지, 카이 중지. 카이 선수로 보이거든요. 예. 이 선수도 강수를 굉장히 잘 드는 선수고 기억하거든요. 드라곤 오프도 있습니다. 아주 세나? 지금은 약간 대선에서 내려오긴 했거든요. 예. 너프가 어느 정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기본기적인 거로는 괜찮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정보가 나오는군요. 카이저 그 세븐에서 럭키 썼다. 그렇죠. 현재 아주 세나 그러네요. 이 선수가 정말 매직으로 말도 안 되는 또 선수였고 파키스탄 선수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레오나 안 돼요? 우와 레오인데요? 와, 이건 대박인데요? 와, 근데 레오가 괜찮은 캐릭터는 맞아요. 예. 근데 이 캐릭터도 숙련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어허. 뜬금없는 캐릭터 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캐릭터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네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광. 도우진의 레오 그리고 그 카이저의 아즈세나입니다. 이 선수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예.
다시 한번 빼고 파진 선수도 이 선수한테 진 적이 있거든요. 아. 그 당시에 고우키가 그 마지막에 승부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승부 걸거든요. 그렇군요. 도진 선수가 그걸 알지도 봐야 됩니다. 와, 아하. 다시 한번 아직 살아있다. 강제이지. 셔플 자세에서도 이제 잘 걸고 있고요. 어, 콤보. 아, 이거 엄청난 실수예요. 그래도 띄웠으니까 그렇죠. 마무리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조화가 됐고요. 네. 아, 이게 아 마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데미지 한 1 정도 남을 수도 있어요. 때려놓고 꽝. 아, 딱 때미였네요. 저 때가 에너지가 애매한데 네.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때렸네요. 도진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와, 그래도 그걸 수습하네요. 우. 오히려 파이저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와. 잘 지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때리고 와 근데 최근에는 버프를 챙기는 거로 콤보가 바뀌었는데 약간 클래식한 콤보로 또 사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띄우죠? 와 어려운 콤보 썼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콤보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원투 그러나 받아주고 있는 카이저 아, 지금 흰 체력 보세요. 100 정도 있거든요? 저거 정말 채우고 싶은데 그렇죠. 아, 이거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우진 선수가 라운드 두 개 가져왔고요. 이게 카이저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니까 지금 기상어포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슬슬 안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두 번. 그다음에 찍고 벽호. 와, 복고까지 때려주고. 와, 또 질렀어요. 컷킥. 이거는 나도 받아줄 생각이 없다. 콤보. 어이 콤보를 이렇게도 때리네요. 약보 사건. 다시 한번 때려주고 와. 네. 근데 이래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다음에 어쨌든 도진 선수가 히트가 남아 있거든요. 어디 가나요? 콤보 어렵긴 합니다. 축이 많이 틀어져 있어서 아, 잘 때리네요. 아 너무 잘 때린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쪽에서 히트 칠 수 있거든요. 네. 와. 이러면 히트를 킬 법도 안 돼 켰고 다시 한번 히트 대시. 와, 마무리는 안 됐지만 어? 마지막 엘파토토다? 야, 세게 걸었네요. 저게 사실 시그니처 선수예요. 네. 럭키 클로에도 뒤로 빠지면서 두 번 연속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역전당했는데 문제는 아주세나는 그만큼 파괴력이 없어요. 그리고 도진 선수가 굉장히 조심성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아는데 이거 들어가다가 기상업보 그만 맞아.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때리는 기술 그만 질러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스페로 진이 코칭을 정말 많이 봐주네요. 그렇죠. 네. 와, 이게 이 선수도 본인이 공격을 많이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레오는 고무고무 어퍼가 있거든요. 고무고무 어퍼. 거의 잭이랑 더불어서 어퍼가 가장 긴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두 번째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입니다. 도우진과 카이저고요. 레오와 아주세나. 아주세나가 언젠가부터 거의 멸종 수준입니다. 굉장히 커피향이 진했는데 이제는 약간 연해졌거든요. 많이 연해졌어요. 요새 물을 많이 타가지고. 그렇죠. 아, 근데 어퍼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적인 거를 계속 역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찍고 밝기까지 확정 들어가죠. 네. 근데 레오가 은근히 캐릭터가 굉장히 화려해졌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2타. 근데 지금의 아주세나는 자세를 좀 잘 써야 돼요. 왜냐면 다양한 기술들이 너프가 됐거든요. 난 긁어주고요. 와 이거 들켜 좋고. 네. 히트 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버스트를 켜야 되는데 촥! 어우야 이걸 흘려요. 이거 콤보 잘 때리면 끝날 것 같거든요. 네. 레이저치 있잖아요. 와 마무리! 방금은 사실은 히트를 키고 히트 대시로 끝낼 수도 있었거든요. 네. 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콤보 때렸습니다. 도진 선수가 그만큼 좀 여유가 있는 느낌이네요. 와 방금도 14딜캐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네. 와, 이거 대단한데 이람당산으로 정확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와 대단합니다. 일타 벌란추 어퍼 지를까 말까 지를까 말까 고민하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때리고 벽으로 보내야죠. 가장 아름답게 때렸고요. 찍고. 아우 엄청 아파요. 로키 와, 또 질렀어요. 근데 이게 막히면 뜨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뜨면 위험해요. 카이저 선수는 일단 본인의 시그니처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지다 보면 공격을 못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도진 선수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죠. 꿍. 다시 한번. 오. 아프죠 이러면? 한번 때리고.
가장 이게 보통 이제 히트 내시에서 나오는 구콤이거든요. 예. 벽까지 가고 찍고 재밌는 건 로킥은 안 씁니다. 아, 인게이저를 일단 와 체력 지금 어마어마하게 회복했죠? 그렇죠 다 찼습니다. 예. 코스나요 설마? 마무리죠. 도진 선수가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마지막에 도진 선수가 어퍼를 지를 것 같은데 카이 선수가 안 맞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대시 가드 선택은 전 좋아 보이거든요. 어 자세. 다시 한번 한번 지를까 말까 도진 선수. 와. 아 크래쉬. 좋은데요? 다시 한번 공창극 한 번? 네. 이제 플러스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짠손 대처가 어렵거든요. 흘렸습니다. 그렇죠. 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마무리. 이 자세를 잘 써야 상대 입장에서 당황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네요. 예전보다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해졌다. 그렇죠. 아 다시 한번 썼는데 이번에 벽종 카운터 나고 벽하고 띄우고 다시 찍나요? 와 진짜 콤보 아프게 때리네요. 정말 콤보 잘 때리고 있는 도우진입니다. 그렇죠. 때리고 다시 한번 기세를 멈추지 않고 나만 턴 잡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안 잤어요? 지금 근데 전설을 딱 한 번 썼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이 가장 승리에 가장 확실할 때 썼습니다. 도우진 선수가 레오로 승리 가져갔고요. 아 근데 도진 선수가 저는 레오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준비를 잘해온 느낌이고 카이저 선수가 들어오는 거를 첫 번째 세트에 어퍼를 잘 맞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경기력이었어요. 도진 선수의 레오, 그러니까 레오까지 나와서 사실은 이제는 좀 뭔가 비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없지 않나. 웬만하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릭터 풀이 본인이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벌써 보니까 본 것만 해도 20캐릭이 넘지 않나요? 게다가 최근에 TWT 마스터 이벤트만 봤을 때는 우승자 캐릭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맞아요. 전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증명해야 대세 캐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뭐 한동안 뭐 아주세나가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니냐 그게 좀 바뀌었고 지금은 사실 뭐 디나도 확실히 장담을 못합니다 이제는. 맞습니다. 쉬는 시간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중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